뭐 참 유서 깊은 강좌 시리즈에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예, 영광입니다. 네, 저는 뭐 저 생물학을 하는 사람이라서요. 이게 유명한 인문학 강좌 시리즈인데 예, 제가 어떻게 초대를 받았을까 이렇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에 어떤 핵심 키워드가 있느냐라고 물으면 생태적 전환이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과학자들은 우리 인간의 역사를 전환이라는 개념으로 종종 설명을 하더라고요. 적어도 두 번의 큰 전환을 겪었다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Linguistic turn 하면 언어적 전환, 그리고 cultural turn 하면 문화적 전환, 이렇게 두 전환을 겪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지난 뭐 한 10, 20년 정도에 사회학자들은 또 다른 전환에 대해서 자꾸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뭐 technological turn, 그럼 기술적 전환 충분히 상상하실 만하죠. 또 요즘 같으면 informational turn, 그러면 정보적 전환, 네, 정보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요. 근데 덜커덕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거들먹거리면서 살았는데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따위한테 처참하게 우리가 당했습니다. 이제는 어쩌면 죽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소중해진 시점입니다. 마무리 영장이면 뭐합니까? 뭐 온갖 문명의 이기를 다 누리고 있으면 뭐합니까? 자칫하면 바이러스 따위에 감염돼서 죽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그런 전환 지금 다 소용없다. 지금은 생태적 전환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자연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제대로 정립할 거냐. 이거보다 더 소중한 건 지금 이 순간 우리 인류에게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 거침없이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제가 며칠 전에도 WHO 세계보건기구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감염자 수가 거의 7억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700만 명 가량 돼 가는데 혹시 선생님들 중에는 경제에 관심이 있으셔서 영국 경제 전문 잡지 The Economist를 읽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Economist는 코로나 이 와중에 줄기차게 우리가 집계하고 있는 이 수치가 과소평가되어 있다는 걸 계속 지적을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우리는 뭐 세계가 K-방역이라고 칭송할 정도로 굉장히 방역을 잘했잖아요. 우리는 뭐 길모퉁이만 가면 저 선별진료소가 곳곳에 다 있어서 조금만 약간 콧물도 나고 이상한데 그럼 가서 줄 서서 검사 받으면 하루면 판정이 나잖아요. 세계 많은 나라에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걸렸는 줄도 모르고 병원에도 가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여기 집계가 안 된 겁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코로나 환자가 병상을 차지하는 바람에 평소에 지병을 갖고 계시던 분들이 병원 진료를 제대로 못 받으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코노미스트는 그분들도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로 집계해야 된다. 저는 굉장히 타당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경제 잡지답게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고를 겪다가 돌아가신 분, 또 너무 가계가 안 돼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들, 이런 분들도 다 집계해야 된다. 그렇게 집계하면 700만 명이 아니다. 2천만 명 정도는 좋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상당히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2천만 명이면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한 40%,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그거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둘 중에 하나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참 이럴 수가 있나요? 생물학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면 저 기억이 좀 나실지 모르지만 옛날 중학교 생물학 시간이 생물의 정의 뭐 이런 거 배우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지선 따형에 뭐 하나 동그라미 치셨어야 되는데 쟤는 생물이 아닙니다. 생물의 정의에 따르면 생물이 갖춰야 될 그런 속성들을 다 갖추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재생산을 할 줄 모르는, 그래서 다른 생물의 세포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 생물의 유전체 안에 끼어 들어가서 거기 자리를 잡고 있다가 그 유전체가 복제를 할 때 자기도 슬쩍 복제 당하는 뭐 그 정도 놈이거든요. 아주 속된 표현으로 하면 유전자 쪼가리입니다. 유전자 쪼가리가 단백질로 저렇게 싹 뒤집어 쓰고 앉아 있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저 따위한테 내 마무리의 영장이라고 거들먹거리는 우리가 이렇게 처참하게 당했다는 겁니다. 사실 생각하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인 거죠. 저는 뭐 어쩌다가 아시는 분은 뭐 아시겠지만 지난 정부 끝 무렵에 김부겸 총리와 함께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제가 맡았습니다. 뭐 여기는 저보다 저 지긋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셔서 제가 감히 나이 얘기를 못 하겠는데 저도 이제 제법 나이를 먹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정부에서 뭐 위원장 하라고 자꾸 저를 못 살게 굽니다. 근데 제가 웬만하면 나서는 걸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장자리 하는 걸 아주 끔찍하게 싫어하거든요. 그거 해봐야 제 몸만 괴롭고 뭐 저한테 남는 것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안 하고 사는데 아 이거는 맡았습니다. 아, 왜냐하면 제 생각에 누군가는 이걸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는 조금은 너무 일방적이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3년 가까이 TV를 틀면 대한민국 거의 모든 의과대학의 감염내과 교수님들을 전부 만나보셨잖아요. 그분들이 총출동하셨습니다. 하여간 뭐 틀면 어딘가에는 감염내과 예방의학과 교수님들이 쫙 나와서 뭐 바이러스가 어떻게 수치 얘기하시면서 뭐 어떻게 해야 됩니다 다 얘기하셨잖아요. 그분들 덕택에 우리가 비교적 안전하게 이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관점은 조금 지나칠 정도로 일방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죠. 바이러스를 노려보고 아 저놈의 자식을 어떻게든 쓸어내야 이 상황이 끝날 테니까. 그래서 너무 그 사용하는 용어 자체도 바이러스를 박멸해야 된다, 뭐 퇴치해야 된다, 이 사태를 종식시켜야 된다. 근데 저는 자연을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자연계에는요, 한 종이 다른 종을 작심하고 선멸하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 해본들 못합니다. 어떻게 서랍 구석에 있는 바이러스 하나까지 찾아서 선멸을 합니까? 우리 노력했죠. 이 건물도 몇 번 당했을 텐데 보나마나 누구 한 명만 감염자 왔다 갔다 하면 우리 건물 전체를 소독하고 뭐 난리 쳤잖아요. 예, 소독약으로 완전히 그냥 뒤집어 씌웠으니까 다 죽었겠지? 에이, 어딘가에 살아남았어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 인간이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섬멸해 본 예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린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천연도 성공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 얼마 작년에 또 돌아왔었죠? 예, 원숭이 저 두 창이 돌아왔잖아요. 예, 그게 천연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도 성공해 보지 못한 일을 의과대학 선생님들이 나와서 계속 성공할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너무 답답해서 제 신문 칼럼에 끊임없이
쓴소리를 해댔습니다. 되지 않는 일을 왜 이렇게 자꾸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느냐. 그런 식으로 기조를 잡고 나면 정책이 완전히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학교를 폐쇄하는 게 옳았을까? 저는 지금도 자꾸 되돌려 생각해 봅니다. 전쟁을 겪으신 분들이 이 방에 계신데 우리는 전쟁 통에도 포탄이 떨어지는데도 천막 학교를 만들고 거기에 우리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좀 떠다닌다고 학교를 폐쇄하는 게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저는 뭐 처음부터 예, 뭐 버스 탈 때나 뭐 이럴 땐 마스크 쓰는 거지만 길 걸어 다닐 때 마스크 절대로 쓸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이 넓은 공기 중에 바이러스가 비말 형태로 떠다니다가 내 콧구멍으로 들어온다? 그거는 매일같이 벼락을 맞아야 되는 확률입니다. 그런 일은 안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안 쓰고 다닐라 그랬는데 뭐 정부에서 쓰라 그러니까 혼자 안 쓰고 다니면 또 다른 분들이 저놈은 뭐 하는 놈이냐 자꾸 눈 저 흘기길래 저도 뭘 늘 쓰고 다녔습니다만 저는 확률적으로 믿지 않은 자 그런 상황에서 북유럽의 나라들은 학교를 폐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과학적 증거에다가 바이러스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바이러스는 주로 아이들을 공략했어요. 누구 집이나 감기, 독감 걸리는 게 애가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걸려가지고 와갖고 온 집안이 다 알잖아요. 원래 바이러스는 아이들을 공략 잘하는 존재인데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몇 달 동안 저 데이터가 축적되는데 아이들은 거의 안 걸리는 겁니다. 이상하게 아이들은 멀쩡해요. 뭐 아이들이라고 바이러스가 아이들이 16세 미만은 들어가지 말자 뭐 걔네들이 그랬겠어요. 다 들락거렸는데 아이들은 그냥 반응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유럽의 나라들은 노르웨이, 덴마크, 뭐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학교는 그냥 열기로 했습니다. 왜? 굉장히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민주국가지만 상당히 정부가 독재를 잘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냥 있거나 말거나 간호사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 그냥 동원령 내리면 할 일 없이 끌려와서 일해야 됩니다. 근데 집에 아이가 있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자기 아이가 있는데 학교는 문을 닫았지 아이 돌볼 사람은 없는데 국가가 동원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지 아이 팽개치고 가서 일하는 겁니다. 북유럽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로 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국가가 학교를 폐쇄하면 의료진들이 아이를 기르는 의료진들이 일을 못하니까 의료체계가 무너지면 더 큰 화를 입는다. 그래서 학교를 열어서 설령 아이들 중에 일부가 감염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전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게 훨씬 합리적인 결정이다. 그래서 거기는 학교를 열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일인데 자꾸 의사 선생님들이 바이러스 있는데 죽으려고 그래요? 뭐 어떻게 하자고 이런 소리를 합니까? 자꾸 이러니까 네 제가 위원장 맡아서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위원장인데 김부겸 총리는 정부를 대변하는 위원장이고요. 저는 민간위원장이잖아요. 위원회 해보면 맨날 똑같아요. 정부 쪽에서 먼저 보고를 합니다. 예, 복지부 장관님 아니면 행안부 장관님이 보고해요. 한 30분 보고하는데 보고는 전부 방역에 대한 보고입니다. 자, 이제 토론합시다. 그러면 민간 의원들은 전부 보상 어떻게 할 거냐, 뭐 마스크 언제 벗냐 이것만 얘기합니다. 두 양쪽에 이게 그냥 완벽하게 다릅니다. 이쪽에서 방역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그 당시 우리 기재부 장관님, 경제부총리님께서 국간을 자꾸 걱정을 하셨습니다. 아, 국가 재정이 이게 뭐 함부로 막 하기가 참 들어올 세수를 계산해 보면 뭐 어쩌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너무 열받아서 하루 기재부 장관님 앉아 있는데 뭐 어쨌든
저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저 위상은 총리랑 같이 앉아 있으니까 제가 총리급인 사람이죠. 그래서 부총리가 저 아래 앉아 있는 거니까 제가 부총리님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한 가정의 가장인데 제 아이들이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아빠라는 주제가 통장을 들고 야 아빠 통장에 잔액이 말이야 좀 달랑달랑해 글쎄 안 되겠다 니네 그냥 굶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게 애비로서 할 말이냐 돈은 찍으면 되는 거고 저 경제 아주 무식한 경제학자입니다 그래서 돈은 찍으면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제가 보는 많은 뉴스에 의하면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재정이 가장 탄탄한 나라라는데 국가 빚이 제일 적은 나라 중에 하나라는데 국가 빚이 몇백 퍼센트인 나라는 지금 막 퍼주는데 우리는 지금 조금 전에 들으셨는데 어제도 한 분이 자살하셨다고 들으면서도 지금 곳간 타령을 하셔야 되는 거냐. 나 같으면 은행을 털더라도 나 같으면 옆집을 털더라도 내 새끼 먹이겠다. 이게 뭐 하는 소리냐고. 하여간 제가 뭐 너무 열받아서 그냥 여러 번 막 터뜨렸어요.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찔끔찔끔 돈 다 썼어요. 근데 그걸 좀 확실하게 풀었으면 좀 많은 분들 그렇게 저 돌아가시지 않으셔도 되지 않았을까. 저는 뭐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더니 정권이 바뀌니까 갑자기 기재부에서 어디 돈이 있었다고 난 참 그건 진짜 그 뉴스 들었을 때 전 진짜 너무 화가 나서 하루 종일 씩씩거리고 살았습니다. 멀쩡히 돈이 있었다네요. 근데 꼭 저 통장 타령하다가 그렇게 해서 죽은 분도 몇 분 계실 텐데 참 억울하더라고요. 문제는 이겁니다. 그 우리가 너무 자주 사용했던 이런 용어들이 우리가 처음 사용한 용어들이 아닙니다. 한번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요. 우리가 농사 지으면서 내내 쓰던 용어거든요. 해충을 방멸합시다. 변별구를 섬멸합시다. 맨날 쓰던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 가서 큰 농약 뿌리고 뭐 열심히 했어요. 해충 다 퇴치했습니까? 해충 다 있어요. 해충 멸종된 해충 거의 없습니다. 다 그대로 있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 많이 해봤는데 왜 배운 게 없어요? 이 용어들은 실제로 어디서 온 용어냐? 전쟁터에서 온 용어입니다. 적을 섬멸해서 전쟁을 종식시키자. 우리가 그랬습니다. 인간끼리 하는 전쟁은 끝납니다. 하지만 자연과 하는 전쟁은 끝이 안 납니다. 언젠가는 그 자연과 적정한 상황에서 함께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끊임없이 섬멸, 박멸 이러고 있으니까 제가 답답한 겁니다. 그걸 국가 차원에서 제일 끝까지 어리석게 밀어붙인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어떻게든 그 거대한 대륙에서 마지막 한 톨까지, 바이러스 한 톨까지 다 죽여버리겠다고 해서 뭐만 하면 그 거대한 도시를 그냥 한꺼번에 봉쇄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작년에는 정부가 발표하기 직전에 중국 사람들이 그냥 대탈출하는 그 뉴스를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야, 내 이름은 아무래도 봉쇄할 것 같다. 그냥 한밤중에 다 탈출하고 자동차 그냥 길에다가 버리고 그냥 걸어서 탈출하고 난리 쳤잖아요. 중국 정부의 어리석음이 제가 보기엔 극에 달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늘 주장했습니다. 전염병을 상대할 때는 군대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경찰 행동을 해야 한다. 경찰도 조직폭력배 소탕하겠다, 섬멸하겠다 얘기는 하지만 경찰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임무는 사고가 터지면 현장에 빨리 출동해서 저 노란띠 폴리스 라인이라는 걸 치고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경찰의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원인을 사출하고 이거는 다음에 하는 일이고요. 우선 시민을 안전하게. 그래서 바이러스가 떠다니더라도 시민들이 비교적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돌보는 게 정부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정부가 한쪽에서는 시민들이 어렵게 막 죽어나가고 이러는데 그건 상관 안 하고 원인을 색출해서 저 바이러스를 끝까지 죽여버리고야 말겠다. 거기 가서 매달려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바이러스는 어차피 우리랑 같이 살 놈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비교적 살만하게 잘 조율할 거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뭐 저는 그래서 저 위원회는 아이디어는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이 방역 관점에서는 굉장히 잘한 정부입니다. 여러 가지를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했는데 그냥 하나 저는 그냥 안타까웠던 건 그냥 확실하게 좀 도와드리지. 미국은 국가 부채가 엄청난 나라인데 미국에서 자영업하던 사람들은 다른 해에 장사했을 때보다 더 많이 벌었어요. 그건 뭐 아무 불평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그렇게 많이 돈을 퍼줬는데 미국이란 나라가 코로나 끝나면서 멸망했느냐? 미국 멀쩡해요, 지금. 그러니까 국가가, 그리고 돈이라는 건 쓸 때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버는 거고, 그러려고 일하는 건데. 왜 쓸 때 화끈하게 못 쓸까? 그게 저는 하여간 너무 그 사고방식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 너무 핏대를 많이 내가지고 그때, 예, 저 의사선생님들이 저한테 건강에 안 좋으십니다.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일찌감치 이 일이 터지자마자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2020년 초반부터. 제 가족이 저를 아주 미워했습니다. 남들은 집콕하는데 왜 이렇게 싸돌아다니면서 바이러스 묻혀서 집에 오느냐. 그래서 저녁 때 귀가하면 들어가려고 그러면 문 밖에 5분 털고 들어오라고 뭐 이랬는데 제가 약간의 사명감 같은 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녔는데요. 강연을 하러 이걸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저야 뭐 오랫동안 기후변화의 중요성이나 뭐 생물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는 이런 문제, 환경파괴 이런 문제를 끊임없이 알리느라고 제간에는 애쓰고 살았는데요. 그런 강연을 이렇게 하면 들으시는 분들의 태도가 늘 그냥 대충 이랬거든요. 네. 그래, 좋은 얘기지. 근데 뭐 그게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는 지금 내가 걱정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아휴 저 양반은 참 편한가 보다. 뭐 무슨 저 개구리가 사라진 뭐 그런 얘기나 하고 있네. 이렇게 표정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제가 똑같은 내용의 강의를 시작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질문을 하지 않는다잖아요. 예, 근데 강의 중간에 손을 누가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이 있으신 거냐고 그랬더니 아, 교수님 이것도 이게 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반가웠어요. 질문이 그렇게 반가울까 싶겠지만 아니 제가 적어도 십몇 년을 제 삶에 상당 시간을 투자해서 기후변화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다녔는데 다들 그냥 강 건너 불 보듯 하시다가 뭐 이런 큰 재앙이 뻥 터지니까 첫 질문이 기후변화? 아 모르는 게 아니시구나. 들었구나. 기후변화가 심각하다는 걸 이제 아시는구나. 근데 행동으로 아직 옮기지는 않았지만 이게 뭔가 어? 심각한가 보다. 거기까지는 오신 거구나. 아 그동안 우리들의 노력이 헛된 건 아니었구나. 알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냥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네 그날부터 그냥 뭐 부르는 데를 그냥 다 가서, 왜냐하면 벌써 들으시는 앉는 자세부터 다르시더라고요. 그전에는 이렇게 대충 45도 각도로 누워서 들으시던 분들이 제가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똑같은 강연을 하는데 똑바로 앉아서 이러고 들으시는 거예요. 이때다. 지금이 바로 이런 계몽을 할 순간이구나. 그래서 이제 열심히 다녔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근데 심각한 문제가 하나 등장을 하더라고요. 질문은 계속 나오는데 제 답변이 뜨뜨미지근하더군요. 제가 들어도 규변합니까? 이러는데 제가 아 예, 그 제 생각에 저희들 생각에 기후변화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직 충분한 데이터를 분석하지 못해서 뭐 이러고 그냥 주절주절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선생님들은 이런 착각을 아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과학자들은 인문학자와 달리 과학자들은 단호하리라고 생각하십니다. 정보를 탁 갖고 있고 그 정보에 의해서 이건 이거다 탁 그냥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들로 착각하십니다. 전혀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인문학자들이 단호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고 탁 얘기하시는데 과학자는 지 생각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다른 데이터가 등장을 하면 제 생각이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데이터에 입각해서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일이라도 당장 제가 생각하는 게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렇게 질러대지를 못합니다. 대개 네, 지금까지 축적된 데이터에 따르면 이렇게 보입니다라고 대개 과학자들은 그래서 늘 우유부단하고 뜨뜨미지근한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저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질문하시는 어떤 분은 표정이 에이 뭐 그럼 기후변화는 아닌가 벼 그런 표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아닌데 내가 지금 얻은 기회가 이게 그래서 어떡할까 고민을 혼자 하다가 사회과학자들이 종종 쓰는 저 전략이 있습니다. 기법이 있는데요. 이른바 시나리오 빌딩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시나리오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시나리오라는 건 그대로 꼭 벌어져야 한다는 책임이 없는 거잖아요. 왜요? 여러분 저 TV 우리 K-드라마 재밌게 보시잖아요. 우리나라 드라마 작가들은 주인공이 죽었는데 시청자들이 빗발치게 항의하면 마지막 회에 주인공이 살아났어. 어떻게 이상하게 살아나가지고 뭐 이렇게 예, 그러니까 작가들이 시나리오는 바꿔도 줘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과학자들이 그냥 거침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야 뭐 자연과학자지만 사회과학자들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다가 아니, 나도 저거 써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는 평생 열대 정글을 누비고 다닌 사람인데요. 제가 아마 대한민국 사람으로는 열대를 연구한 제가 아마 최초의 인물일 텐데요. 저보다 아마 전에 열대에 다녀오신 분은 계시겠지만 저처럼 몇 년씩 정글에 머물면서 그 연구하고 그런 사람은 제가 아는 한 한국 사람으로는 없거든요. 근데 열대에서 그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박쥐를 자주 만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박쥐를 전 세계적으로 한 1,400여 종 정도 발견했는데요. 압도적으로 열대에 삽니다. 물론 온대에도 좀 살지만 우리나라에도 한 20종 정도 있긴 합니다. 근데 압도적으로 열대에 사는데요. 참 불행하게도 이번에도 그랬지만 21세기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이 겪은 코로나 관련 질병, SARS, 메르스 다 기억하시죠? 전부 박쥐에서부터 바이러스가 왔다는 거죠. 박쥐는 어쩌다가 이런 짓을 자꾸 할까? 그냥 박쥐는 그 우리처럼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여서 키우는 포유동물이긴 한데
박쥐는 평소에 새처럼 살잖아요. 날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진대사율이 보통 우리 땅에 기어다니는 포유동물 우리와 달리 신진대사율이 높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체온이 높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온도가 낮아야 활발해지잖아요. 우리가 주로 겨울에 감기, 독감 걸리는 이유가 겨울에 바이러스들이 활동하거든요. 그런데 바이러스가 박쥐 몸에는 들어와도 체온이 높기 때문에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왔다가 조금 있다가 나갑니다. 그래서 박쥐는 그냥 바이러스가 들락날락거리는, 그래서 바이러스가 많아요. 그 많은 걸 그냥 날아다니다가 숲에 있는 다른 동물들한테 그냥 뿌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포유동물들을 괴롭히다가, 숲에 있는 새, 뭐 동물 괴롭히다가 우리가 묻은 겁니다. 옮은 겁니다. 박쥐가 우리한테 직접 준 예는 없습니다. 7억 명이 감염됐다 그래도 단 한 분도 박쥐한테 직접 받은 걸로 판명된 케이스는 없습니다. 근데 시작을 박쥐가 했다 그러니까 다들 박쥐를 되게 미워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박쥐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근데 제가 만든 시나리오는 뭐냐? 제가 열대에서, 저는 박쥐도 연구해서 논문 여러 편 쓴 박쥐 생물학자이기도 한데요. 박쥐들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니까, 온대지방의 기온이 올라가니까 얘네들이 그냥 슬금슬금 온대지방으로 분포를 넓히고 있어요. 어? 저기도 살만하네.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박쥐가 자꾸 온대지방으로 온다는 건 뭘 의미하죠? 박쥐와 호모사피엔스, 우리와 물리적 거리가 좁혀지고 있다를 의미합니다. 왜? 우리는 주로 온대에 모여 살잖아요. 제일 기후가 온화한 온대에 모여 사는데 거기에 박쥐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죠.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들 중에 직접 박쥐로부터 바이러스를 받는 사람은 없지만 박쥐가 온대지방에 있는 동물들한테 옮겨주고, 우리가 생활 공간을 자꾸 느리는 과정에서 숲을 베어내면서 동물들을 자꾸 괴롭히다가 옮겨받은 거죠. 그럼 박쥐가 자꾸 온대로 온다라는 얘기는 이런 일이 벌어질 확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시나리오를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왜 기후변화가 이런 문제의 핵심에 있을 수밖에 없느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2021년 5월이었는데요. 상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2021년 5월에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라는 학술지가 있는데요. 거기 논문이 실려서 읽는데, 영국의 명문대학, 케임브리지 대학의 연구진이 쓴 논문인데, 제가 읽다가, 어쩌시 이놈들이 내 강의를 들었나? 이럴 정도로. 그래서 저 외국 못 나갔어요. 여러분도 다 못 나가셨지만. 우리말로 여기서만 강의를 했는데 저놈들이 어떻게 들었지? 저 양반들은 지난 100년 동안 박쥐의 분포 변화 데이터 논문들을 전부 빅데이터 애널리시스 하듯이 전부 분석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가 떠들어댄 것처럼 온대지방에 살아온 박쥐 거점 지역이 몇 군데 생겼더라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 여기 지금 제가 저 지도를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곳인데, 중국 남부 지역으로 지난 100년 동안 열대 박쥐 무려 40여 종이 이주해서 정착했습니다. 열대에 가서 박쥐 한 마리 이렇게 잡아서요, 선별 진료소 데리고 가서, 예, 면봉으로 이렇게 박쥐 콧구멍 좀 이렇게, 예, 후벼가지고 테스트 해보면, 박쥐는 그냥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박쥐가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 종류 아니면 세 종류를 갖고 삽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꾼이 있는데 걔네는 별로 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뭡니까? 40여 종인데 이 논문은 평균 2.66을 계산해 냈더라고요. 그럼 40 곱하기 2.66 하면 100이 넘죠? 무슨 얘기냐? 지난 100년 동안 중국 남부 지역으로 100종류 이상의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들이 진입했다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놈이 그 100종류 이상의 바이러스 중에 한 놈이 이번에 우리를 제대로 공략했다라는 소리입니다. 이 논문의 교훈이 뭡니까? 기후변화가 멈추지 않는 한 박쥐들은 끊임없이 이동할 거고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일은 확률적으로 끊임없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점점 더 자주 벌어질 수밖에 없다. 예, 이제 코로나19가 거의 끝나갑니다만 지금 바이러스 전문가들은 벌써 예측하고 있습니다. 몇 년 후에 또 올 것 같다. 그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아데노 바이러스 계열일 것 같다. 뭐 이런 아주 구체적인 지금 예측들을 벌써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게 참 안타까운 저 현실이라는 거죠. 제가 2021년 여름에 국제회의를 하나 비대면 회의를 주재하면서 그날 저 마치면서 마무리 발언을 뭐라고 했는데 그게 뭐 해외 언론에 몇 군데 소개가 되더라고요. 약간 조금 예상 밖의 얘기였나 봐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바이러스는 결코 우리 인류를 멸종시키지는 못한다. 전염병은 인류 역사를 되돌려보면 전쟁보다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참 무서운 존재임에는 분명한데 전염병은 우리를 완벽히 죽이지는 못합니다. 그 옛날 유럽의 패스트도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밖에 못 죽였습니다. 3분의 1밖에 못 죽였다는 게 진짜 말이 너무 험악한 얘기죠. 예, 그 아빠, 엄마, 자식 셋이 살다가 그 셋 중에 한 명은 죽었다는 건데 어마어마한 거죠. 하지만 3분의 2는 왜 안 죽었을까? 물어봐도 되잖아요. 못 죽인 이유는 충분히 죽이고 나면 우리 정부가 열심히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람과 사람의 거리가 멀어져가지고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다음 사람으로 못 가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끝나요. 감염시킨 사람 죽이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전염병은 원래 그냥 이렇게 끝이 납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죽이는 건 전염병 병원체는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이번 이 코로나19의 배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배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기후변화는 다르잖아요. 기후변화가 여러분을 감염시켜서 죽입니까? 아닙니다. 기후변화는 우리의 생활환경을 계속 악화시키다가 그게 어느 수준 밑으로 한계점을 넘었으면 우리들 중에 아무도 못 삽니다. 이 지구에서. 그럼 그냥 그걸로 호모사피엔스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게 무서워요? 그 뒤에 버티고 있는 기후변화는 코로나19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대재앙입니다. 근데 이걸 멍청하니 바라만 보고 있고 심지어는 저희들을 향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나쁜 놈들이다. 기후변화는 있지도 않은 일인데 저것들이 그런다. 제정신입니까? 그건 정말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든 바꿔나가면서 이 기후변화의 흐름을 어떻게든 멈추거나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글쎄요 뭐 큰일이 앞으로 뭐 3, 40년 내로 안 벌어지면 대충 이 방 안에 계시는 분들은 뭐 다 떠나실 테니까 뭐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가자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낳아놓은 애들이 문제잖아요. 걔네들은 무슨 죄입니까? 네, 제가 얼마 전에 저 좀 늦었는데요. 손녀가 태어났는데 그 손녀한테 너무 미안한 생각이 요즘 많이 듭니다. 아이고, 쟤는 어쩌다가 이런 세상에 태어났을까. 네, 벌써 뭐 제 며느리가 걔 손녀한테 마스크 씌울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버님은 저 코로나 와중에도 마스크 쓸 필요 없다 그랬는데 제가 얘 씌워도 돼요? 야야, 씌우지 말아라. 오히려 걔 폐에
발달에 지장만 줘서 평생 폐병 환자 된다 하지 말라고 저는 그러고는 있습니다. 네, 참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벌어지는 거잖아요. 저는 그동안 제가 요즘 입에 달고 사는 표현이 있는데요. 재앙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 이런 천재지변은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 오던 이 세상에서는 선진국에서는 안 벌어지는 일이었잖아요. 저 방글라데시니 뭐 저런 나라에서 벌어지면 우리는 그냥 원조 좀 해주고 봉사활동 갔다 오고 뭐 이런 거지. 근데 이게 2021년 유럽에서 큰일이 벌어졌잖아요. 서유럽에 어마어마한 홍수가 일어났잖아요. 독일, 네덜란드, 뭐 럭셈부르크 이쪽이었잖아요. 이야, 저것들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배수시설도 제대로 안 해놓고 살고 있었네. 이야, 참 한심한 놈들. 네덜란드가 배수시설이 안 돼 있으면, 네덜란드는 육지가 바다보다 낮은 나라라는데 배수시설이 안 돼 있으면 뭐 이미 끝장났어야 되는데, 배수시설로는 전 세계에서 최고로 자란 나라들입니다. 근데 그런 나라들이 왜 이렇게 당했어요? 간단한 답이 있잖아요. 배수시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비가 쏟아졌으니까 이런 거잖아요. 네, 우리도 2002년 태풍 루사가 왔을 때, 제가 저 고향이 강원도 강릉인데요. 저희 강릉에 하루에 1000mm가 쏟아졌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무덤들이, 예, 그 관들이 막 동해바다로 쓸려 내려가고 그랬던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죠. 그때 우리 정부가, 서울도 이게 이러다간 큰일 나겠는데, 그래서 심각하게 그 고민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저도 이제 강연에서 그런 얘기를 그 몇 년 전부터 했었는데, 동경에 이미 그 당시에 도쿄에 가면 지하에 거대한 물 그 터널, 탱크 터널이 있었습니다. 그 아사히 신문인가 어디에 난 신문 그 저 사진을 제가 다운받아 놨는데요. 당시 도쿄 지사, 저 이시하라 신타로 지사가 시찰하는 장면이었는데요. 정말 개미새끼처럼 보였어요. 이만하게 보이고 터널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걸 도쿄는 땅속에 그런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그 안에 물이 잠기게끔 다 한 겁니다. 우리도 하자. 그래서 저 정부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예산까지 만들었어요. 강남에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습니다. 아, 대치동 학부모들이 반대해갖고 못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입시하는데 안 된다. 요 신월동은 그 당시에 예산을 받아서 했습니다. 작년에 무슨 일 벌어졌어요? 예, 강남역 저기에 왜 저 그 유명한 사진 아시죠? 제네시스 한 대가 딱 돼 있고 어떤 남자가 제네시스 위에서 휴대폰 만지작거리는 강남역은 매 여름 잠깁니다. 왜 그럴까요? 저 강남이요, 약간 고바위가 있잖아요. 거기가 옛날에 거기가 논바닥이었잖아요. 조금 고바위가 있어가지고 비가 오면 물이 다 제일 낮은 강남역 쪽으로 다 모입니다. 그 넓은 지역에 물이 다 모이니까 강남역 그 지역의 배수시설이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매번 당해요. 뻔히 알면서 그냥 당해요. 네,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당했죠. 근데 신월동 목동 쪽은 멀쩡했습니다. 밑에 탱크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또 서울시가 이제 다시 하겠다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보고서에 보니까 1000mm 오는 거를 대비해서 만들어 보겠다. 제가 또 쓴소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1000mm는 툭 하면 올 텐데 1000mm 용량으로 만들어 놓으면 뭐 어떤 해는 뭐 그럴듯하게 넘어가겠지만 또 어떤 해 또 잠길 텐데 그러면 이제 또 언론이 시민들이 예산 들여서 해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또 욕먹을 텐데 왜 욕먹을 짓을 하냐 2000mm 대비해야 된다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왜 뭐가 없냐고 예산 책정하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2002년에 했더라면 그때는 아직 지하철 공사가 그렇게 대대적으로 벌어지지 않아서 묻을 수 있었어요. 지금은 지하철 밑으로 묻어야 됩니다. 이게 공사비가 장난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못할 것 같다. 뭐 지금 또 계속 얘기만 하고 이러다가 시간 또 다 보낼 것 같은 걱정이 자꾸 듭니다. 재앙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라고 예외가 아니고요. 유럽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뭡니까? 바로 코로나였잖아요. 옛날에 그런 전염병 따위는 제3세계에서나 벌어지는 거죠. 못 사는 나라가 당하는 거고요. 부자 나라들은 의료 봉사하고 뭐 지원하고 그러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19 누가 제일 심하게 당했습니까?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은 사망자를 냈습니까? 미국입니다. 세계 제1의 부자 나라 미국이 가장 처참하게 당했습니다. 재앙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누가 당하고 누가 안 당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모두가 다 그냥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저는 어쩌다가 뭐 기후변화 쪽에 많이 불려다니는 학자가 됐습니다만 저는 출신 성분은 제가 생물학을 하는 사람이라서요. 기후변화 쪽에 가서도 저는 끊임없이 생물다양성을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제 생각에 생물다양성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도 생물다양성의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면요. 우리 인류가 지금 호모사피엔스 우리가 지구에 등장한 게 기껏해야 한 25만 년 전인데요. 그 25만 년 중에 첫 한 24만 년 압도적으로 긴 거의 뭐 96, 7% 되는 기간 동안 우리는 진짜 별 볼 일 없었거든요. 진짜 하찮은 동물이었어요. 어디 있는지도 안 보이는. 그러다가 지난 한 만 년 전부터 우리가 농경을 하면서 폭발적으로 숫자가 늘어난 동물입니다. 코로나 와중에 저희 생물학자들이 모여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실제로 모인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비대면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생태적 존재감을 한번 계산해보자. 그래서 농경을 하기 직전으로 돌아가서 그때 우리가 어떤 존재였을까. 저희가 여러 가지 정황적 자료들을 쭉 좀 모아서 분석을 하고 나름 결론을 내린 게 그 당시에 대한민국 인구보다 조금 많은 것 같다. 그 회의할 때 저 이태리 아니면 대한민국 그 중간쯤 어디 될 것 같다. 이태리가 한 6천만 정도 되고요. 우리가 5천만이니까 5,500만. 하여간 그 중간 어디쯤 될 것 같다. 우리끼리 이제 그렇게 떠들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 대한민국 인구 정도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무게와 이미 그 당시에 우리는 개고양이를 기르고 살았습니다. 개를 기른 지는 한 4만 년 정도 되고요. 고양이는 한 3만 3천 년. 근데 농경을 한 건 기껏해야 한 1만 2천 년 전이니까 우리는 농경을 하기 훨씬 전부터 개고양이를 기른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인간의 전체 중량에다가 개고양이의 무게를 합해서 그 당시 지구에 살고 있던 모든 포유동물과 새들 전체의 중량에서 우리와 개고양이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네, 1%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감 자체가 없는 존재였던 거죠. 그러나 그 짧은 만 년여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으면 지금 이 순간 지구에는 호모사피엔스가 예, 80억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동물학자입니다. 마리수로 그냥 세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네, 80억 마리 곱하기 한 65kg 정도 하면 네, 인류 전체의 무게가 나오겠죠. 거기다가 지금 저희는 개고양이만 기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소, 돼지, 말, 타조, 낙타, 뭐 이구아나, 뭐 메추리, 닭, 오리, 별의별 걸 다 기릅니다. 그 동물들의 무게를 다 합쳐서 지금 이 순간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포유동물과 새들 전체의 무게와 비교해보면 거의
99%입니다. 지구 역사에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지구 생명의 역사에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38억 년 역사에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불과 만 년, 그 눈 깜짝할 시간에 지가 1% 미만이다가 나머지를 1% 정도로 줄여버리고 지가 99%가 된 이런 일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생물 다양성의 불균형이 어떤 형태로든 바로잡혀가지 않으면, 저는 지금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감정적 발언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약간 흥분하긴 했습니다만 저는 그냥 아주 담담하게 확률적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 1% 남짓으로 줄어버린 야생동물 몸에 붙어 살고 있는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날이 갈수록 불안해지니까 언젠가는 튈 거 아니에요. 나 여기 못 살 것 같아. 튀어서 내려앉아보면 거의 99% 우리가 기르는 동물들이거나 아니면 우리라는 겁니다. 네, 조류독감 기억하세요? 한 20여 년 전 처음 뉴스에 나왔을 때, 그때 막 고속도로 막 저 차 세우고 뭐 방역하고 다 죽을까봐 난리쳤어요. 대한민국에서 조류독감에 감염돼서 죽은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방역을 어떻게 했길래 없어지기는커녕 지금은 연례 행사입니다. 지금 지난 20여 년 동안 조류독감은 우리나라에서 그냥 내내 벌어지는 일이 됐습니다. 지금 산에서, 지금도 산에 조심하십시오. 지금도 산에서 지자체들은 멧돼지를 사살하고 있습니다. 돼지독감 때문에 멧돼지들이 우리 사육돼지들에게 바이러스를 옮겨주고 있다라고 판정하고 멧돼지를 죽이고 있습니다. 돼지독감 바이러스 그 질병은요, 북부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질병이거든요. 저는 제가 몇 년 전에 국회에 와서 공청회에서 제가 이런 저 얘기를 했는데요. 제 과학적 지식으로는 저는 아무리 고쳐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우리나라 멧돼지님들께서 어떻게 감염이 되셨는지.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들이 앞에 있었길래, 네, 뭐 국회의원님들처럼 가끔 국민 세금으로 외유를 다녀오시다가 예, 들켜가지고 망신살 뻗치는, 네, 그런 거라면 모를까. 예, 그래서 멧돼지들이, 아, 우리도 피라미드 구경 좀 한번 합시다. 그래가지고 국민 세금으로 갔다 오셨다가 감염이 되셔가지고 돌아오셔서, 아이, 산에 그냥 계시지. 왜 또 돼지 농장 시찰은 가셔가지고 옮겨주셨을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뭐가 옮겨다녔어요? 비행기가 옮겨다녔고, 자동차가 옮겨다녔고, 사람이 옮겨다녔고, 사료가 옮겨다녔지, 멧돼지가 옮겨다닌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멧돼지를 죽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판정입니다. 정말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면 그냥 돌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 가끔은 전 이런 상상도 합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당하지. 네, 저 조류독감 뭐 저 얘기가 나오면 복지부에서 확 또 달려가서 충청남도 우리 오리 농장에 가서 검진하잖아요.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흰 옷을 입고 백의의 천사가 돼가지고 전부 거기를 갑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오리 한 분 한 분을 정중하게 목숨을 거둬들이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구덩이를 파고 꽥꽥거리는 오리들을 그냥 다 뒤에서 밀어가지고 다 수렁에다 넣고 그냥 흙으로 덮어서 다 죽여버립니다. 네, 저는 가끔 상상합니다. 저 우주에 보건복지부가 있어요. 우주에 이걸 관리하는 보건복지부가 있는데, 3년 전부터 계속 보고가 올라갑니다. 지구에 코로나19가 발생했다 그럽니다. 아이고, 호모사피엔스가 벌써 7억 마리나 감염이 됐다네요. 어느 날 거기서 결정을 하겠죠.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살처분합시다. 내일
우주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호모사피엔스 살처분한답니다. 네. 뭐 그런 상상 과학자니까 그냥 해봅니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이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짓이나 뭐 그거나 사실 별 차이 없어 보입니다. 조금은 과학적으로 현명해질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많은 어처구니 없는 일들. 저는 그래서 이 생물 다양성의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다가 저는 뭐 기후변화 쪽에도 불려 다니지만 기후변화 쪽은 여러분이 많이 들으시는 IPCC라는 국제기구가 주로 이제 담당해서 일을 하고 있죠. IPCC가 보고서를 내면 세계 각국 정부가 다 그걸 분석하고 정책을 만들고 그럽니다. 그 IPCC에 지금 그걸 이끌고 계시는 분이 우리나라 분이십니다. IPCC의 사무총장 이회성 박사님인데요. 네, 예전에 여기 정치하시던 이회창 씨의 동생이십니다. 네. 근데 그 기후변화 쪽이 IPCC라면 생물다양성 쪽은 UN 산하기구인데요. CBD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국제 UN 생물다양성 협약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어쩌다가 저기 의장을 한 2년 했습니다. 생물다양성 쪽에 일을 또 하고 이쪽에도 불려다니고 그런데 저는 이회성 박사님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예. 그런 이유가 제가 한번 국제기구를 운영해 보니까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가끔 하시나요? 저 유엔은 왜 저 모양일까? 그런 생각 하신 적 분명히 있으실 텐데 어디서 뭐 엄청난 사고가 터졌어요. 뭐 동족 살해가 벌어지고 막 하는데 유엔이 안보리를 이제 열잖아요. 러시아가 반대해. 중국이 반대해. 그래서 그게 꼭 만장일치로 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결정을 못하고 저기는 저기대로 계속 벌어지고 유엔 사무총장이 뭐 거기 가서 한 바퀴 또 뒤늦게 한 바퀴 돌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긴 뭘 다해요. 일 다 끝날 때 돼야 뭐가. 아니 도대체 이놈의 기구는 뭘 하는 기구인가 늘 전 답답했어요. 제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다수결이 아니잖아요. 이거 만장일치를 도출해야 되는데 안 돼요. 이게 뭐 하는데 베네수엘라가 반대를 해. 나이지리아가 반대를 해. 이 반대가 감당이 안 돼요. 그럼 할 수 없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당당하고 나이지리아 대표 끌고 복도 끝으로 갑니다. 그 뭐가 문제냐. 도대체 어떻게 해주면 이게 되는 거냐. 뭐 그럼 또 이걸 해요. 저 생물다양성에 관련해서 선진국들이 저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저는 따따블이란 말이 한국말인 줄 알았거든요. 더블을 두 배로 해라 그럴 때 우리가 따따블 이러잖아요. 와 그런 나라들도 그걸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진국이 지금 얼마를 내기로 했는데 그걸 와가지고 가나 대표가 따따블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또 그렇고 겨우 달래가지고 들어와서 회의를 시작하면 또 볼리비아가 반대를 해. 뭐 하여간 아 진짜 못해먹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혜성 박사님은요. 그동안 기후변화 이슈에서 우리가 계속 추구했던 게 뭡니까? 이번 세기가 끝나기 전에 지구의 평균 온도가 2도 상승하는 것만큼은 막아야 된다. 이게 목표였잖아요. 왜? 지구의 평균 온도가 2도가 올라버리면 잘못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생물다양성의 거의 절반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인류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2도는 안 된다. 어떻게든 그 해보자. 뭐 이러는데 그놈의 2도도 합의를 못하고 뭐 합의를 겨우 뭐 교토협약이니 뭐 파리협약 해갖고 어느 정도 이뤘다 싶으니까 제일 주범인 미국이 도망가 버리고 미국이 탈퇴했잖아요. 트럼프는 말도 아니죠. 그건 뭐 이런 짓을 하니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스웨덴의 어린 소녀 툰베리라는 어린 소녀가 막 그냥 포효를 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2도 오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2018년이었어요. 우리 인천 송도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저도 참석했는데 165개국이 참여를 했었는데 그 165개국의 대표들을 모두 설득하셔서 2도를 1.5도로 낮추는 데 성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존경 안 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고 참네. 근데 그러면서도 저는 또 쓴소리를 해댔습니다. 1.5도도 너무 높아요. 네, 2도만 높은 게 아닙니다. 1.5도도 높습니다. 그나마 1.5도 합의는 이뤄내시고, 아니 왜 이런 짓을 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IPCC 6차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6차 보고서에서 저 시기가 1.5도 올라가는 시기가 10년 앞당겨진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때 저 인천 송도에서 과학자 회의에서 이 시기를 계산해 봤어요. 저희가 여러 가지로 해서 계산해 보니까 2030년에서 2052년 사이 언제쯤이 되면 1.5도가 올라간다가 이제 저희가 계산해 낸 시기인데, 아니 10년 앞당겨진다면 무슨 얘기세요? 참다면 2020년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2020년이 언제예요? 지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정리해 볼까요? 먼 못 사는 나라에서만 벌어지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선진국에서도 벌어지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먼 훗날 벌어지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당대에는 이런 일 안 벌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상황은 지금 안 좋아지지만 나 죽기 전에는 뭐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결론은 뭡니까?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러다가 어느 순간 기후변화의 엄청난 재앙이 우리를 그냥 한꺼번에 덮쳤을 때 아무도 변명할 여지가 이제는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행동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코로나 얘기로 잠깐 돌아가서요. 우리가 얼마나 운이 좋았습니까? 거의 700만 명이 죽었는데 운 좋다 그러는 저건 또 무슨 소리냐. 옛날에 우리가 전염병을 알았을 때 백신을 제조해서 접종하기까지는 적어도 10년 내지 15년씩 걸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11개월 만에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기가 막힌 백신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얼마나 운이 좋았습니까? 그게 그냥 운일까요? 뭐 살면서 제가 언제 이런 짓 한번 해보겠습니까 싶어서 한번 질러대겠습니다. 제 덕에 여러분이 사신 거 아닙니까? 솔직히 네, 제가 누굽니까? 생명과학자입니다. 생명과학 덕택에, 눈부신 생명과학의 발달 덕택에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예전에는 균을 배양해서 뭐 그걸 해갖고 막 이렇게 백신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메신저 RNA라고 우리의 유전 물질을 전달하는, 유전 물질의 정보를 전달하는 화학 물질이거든요. 메신저 RNA, 전령 리보헥산이라고 우리말로 하는데 그 메신저 RNA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파악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백신을 만드는 겁니다. 이번에 백신을 만들게 하는데 가장 크게 공헌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서울대 생명과학부의 김빈내리 교수님, 저 여성 교수님인데 그 메신저 RNA 아주 세계적인 대가신데 그분이 염기 서열을 전부 밝혀주는 바람에 그걸 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제 제조하기에 이른 겁니다. 김빈내리 교수님한테 여쭤봤습니다. 다음번에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 백신 만드는데 얼마나 걸려요? 3개월이면 된답니다. 예. 네. 일 터지면, 이번에 뭐 중국이 처음에 이게 뭐가 저지르는 건지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하다가 일을 키웠지만, 이제는 제대로만 한다 그러면, 전염병이 발병하면 곧바로 이게 뭔지, 바이러스인지, 박테리아인지, 무슨 바이러스인지, 그 뭐 검증 딱 하면 나오는 거고요. 그거에 메신저 RNA 테크닉을 사용해서 바로 제조 들어가면 길어봐야 3개월이면 백신 만들어낸답니다.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그런데 백신은 온전히 과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행정의 영역이고 경제의 영역입니다. 이번에 11개월 만에 가능했던 건 그전에는 우리가 백신을 만들면서 무슨 승인 다 받아야 되는데 이게 절차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저 이 승인이 끝나야 그 다음에 뭐 안전성 승인 받고 뭐 받고 해야 되는데 이번엔 이걸 병렬 행정 처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다 시작하고 승인됐어? 우리도 승인. 승인됐어? 우리도 승인 해갖고 밀어붙여서 딱 됐다는 거죠. 경제가 또 문제입니다. 바이러스 질병 중에 제일 유명한 질병 중에 하나가 뭐죠? 에이즈라는 질병이 있죠.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이 많이 걸리고 죽고 이래서 뭐 에이즈를 모르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근데 에이즈는 백신이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대단한 질병인데 왜 백신을 안 만들었을까요? 제약회사들은 이런 일이 터지면 백신 연구를 시작합니다. 이게 오래 걸리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백신 제조를 한참 하고 있다가 보면 죽을 놈 대충 다 죽었어요. 그래서 백신을 만들어 본들 이게 수지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이즈 백신은 지금 만들어 본들 제작비를 못 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중단해 버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WHO의 보고서에 보니까 세계 34개국이 국가 세금을 제약회사에다 그냥 줘버렸습니다. 절대로 망하게 안 할 테니까 그냥 멈추지 말고 제발 만들어달라. 화이자는 그냥 앉아서 돈 번 거예요. 자, 다음번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네, 적어도 생명과학자들, 우리들은 실험실로 뛰어갑니다. 우리들은 밤을 새기 시작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제조해야 한 명의 목숨이라도 구할 테니까 저희 과학자들은 늘 하듯이 그냥 헌신적으로 만드는 일에 초집중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줘야 되는 건 국가 행정 그리고 예 제약회사들 뭐 이래야 되는데 세상에 제약회사만큼 참 이렇게 동계산 잘하는 회사가 없어서 그게 참 걱정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백신이 참 고맙긴 한데 저도 뭐 백신 서너 번 맞고 이렇게 멀쩡하게 지금 살고 있으니까 백신한테 정말 고맙긴 한데 백신은 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백신은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애써서 그 다음번에 이런 일이 또 터졌는데 우리가 정말 행정, 경제, 과학 다 삼박자가 손을 잡고 잘하면 1년 안에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1년 동안 우리 또 마스크 써야 되고요. 경제 또 파탄 나고요. 적어도 한 200만 명 정도는 또 죽겠죠. 지금 3년에 700만 명 죽었으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의 삶은 앞으로 호모사피엔스의 삶은 몇 년 만에 한 번씩 이걸 그냥 반복적으로 겪어야 된다는 거죠.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니까.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건 할 짓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 여름에 제가 백신을 두 개 제조했습니다. 그때는 백신이 아직 안 나왔을 때인데 제가 만든 백신은 어떠세요? 하고 제가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행동 백신과 생태 백신. 행동 백신은 행동으로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백신입니다.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쓰고 거리 두기 잘하고 이번에 대한민국 국민은 이걸 100% 완벽하게 접종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살아남은 겁니다. 근데 이것도 벌어지고 난 다음에 당하면서 하는 일이잖아요. 미리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생태 백신, 저 자연계로부터 나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우리 인간계로 건너오지 못하게 거기다 백신을 치자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한 시간이 넘도록 몇 번을 강조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자주 벌어질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생태 백신만 접종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원천적으로 안 벌어집니다. 그걸 왜 거부하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그거 해야 되잖아요. 생태 백신, 행동 백신, 해외에도 못 나가고 국내에서 열심히 떠들었는데
인터넷 시대가 참 대단하더라고요. 이게 다 요즘은 언어 프로그램이 다 잘 돼 있으니까 저는 여기서 한국말로 떠들었는데 외국에서 다 지네 나라 말로 번역해서 다 듣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재작년부터는 해외 매체들에서 저를 인터뷰를 하겠다 뭐 어쩌다 하더니 예, 작년에 뭐 어마어마한 일이 저에게 벌어졌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계속 얘기가 제 간에는 좀 겸손한다 합시고 제가 인류 최초로 이런 얘기 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인 그달 박사님, 뭐 저 다큐멘터리 만드는 데이빗 애튼버러 경, 뭐 제 지도 교수님, 월슨 교수님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지난 몇십 년 동안 귀가 따갑도록 하신 말씀이 있지 않냐. 자연을 보호합시다. 그게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제가 한 일은 자연 보호를 생태 백신으로 고친 것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백신이라고 부르는 순간 이젠 동참하셔야 됩니다. 자연보호는 남의 일처럼 듣고 흘렸을지 모르지만 자연보호들 열심히 해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걸 백신이라고 부르는 순간 동참하셔야 됩니다. 왜? 배우셨잖아요. 이번 기회에 백신은 사회 구성원의 적어도 70 내지 80%가 함께 접종해야 집단적으로 면역을 이끌어낼 수 있다. 백신을 만들어낸 미국은 그걸 못해서 지금도 고생입니다. 우리는 백신 접종률이 90%를 넘었는데 우리는 백신을 만든 것도 아닌데 우리는 구해다가 또 90%를 넘었는데 그래서 세계에서 접종률 1위거든요 우리가. 근데 미국은 안 맞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이상하게 보수 진영의 그 주일수록 안 맞습니다. 그 사람도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돼요. 하느님이 맞지 말아라 그랬다 뭐 이런 이상한 소리까지 해가면서 정부가 우리 몸속에 뭐 칩을 심으려고 하는 짓이다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면서 안 맞아요. 아주 미국은 힘들어서 아주 어쩔 줄 몰랍니다. 이게 민도의 차이거든요. 예, 저 미국 유학한 사람이에요. 미국에 가서 배워온 사람인데 이제 제가 거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은 민도가 낮아서 저 모양이에요. 그 일반 시민들의 민도는 우리보다 훨씬 낮습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다 읽을 줄 알잖아요. 정은경 총장님이 나와서 이게 바이러스고 바이러스는 이런 속성을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 그걸 못 알아듣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덧 그런 국가가 됐습니다. 기가 막히게 저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된 거죠. 예, 그 저 코로나 때문에 예술하는 분들에게는 거의 뭐 올림픽 같은 거라 그러던데 베니스 비엔날레가 2년 못 열리다가 작년에 이제 3년 만에 열리기 열렸어요. 근데 엄청난 저한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 전시와 함께 학술 행사를 기획을 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와서 기조 강연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예술가들 앞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랬더니 답장이 왔는데 얘기가 그 옛날 유럽의 흑사병, 패스트가 끝나고 결국은 르네상스, 문의 부흥이 일어난 거 아니냐. 코로나19가 끝나면 인류 사회가 어떻게 변할까? 그럴 때 당신이 와서 생태 백신의 개념을 설명하면 예술가들이 거기에 영감을 얻어서 작품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좋은 사회가 될 거냐. 뭐 그걸 제가 어떻게 거부합니까? 그래도 오늘 인문학자도 아닌 주제에 네, 이사장님의 부름을 받고 제가 오늘 여기에 오게 된 배경은 저 그래도 괜찮은 과학자라고 인정받아서 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너무 잘합니다. 제가 아무리 훌륭한 논문을 써도요. 제 분야 뭐 다른 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제 같은 분야의 제 동료 과학자 열댓 명이 읽으면 끝나요. 그 정도만 읽어도 아주 훌륭한 논문 축에 속합니다.
저희 과학자들의 영향력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시 한 편, 소설 한 편, 영화 한 편, 다비드 조각품, 모나리사 그림, 수억, 수십억 명의 마음을 흔듭니다. 제가 이걸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네, 예술가들 앞에서 한 30분 떠들어 댔거든요. 그날 저녁에 이 성에서 만찬이 있었는데요. 한 350명 정도가 초대받아서 만찬인데 제가 그래도 기조강연자니까 제일 앞에 헤테이블에 앉았을 거 아니에요. 그날 저녁 굶었습니다. 수비 나왔어요. 진짜 한 숟갈 떴거든요. 근데 곁눈으로 이렇게 보는데 누가 옆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헤비 유러피안 액센트로 에코 백신 나 아주 그거 마음에 든다. 어? 그래서 나 지금 작품 구상하고 있다. 그죠? 아이고 그러십니까? 뭐 그냥 앉으려고 그러는데 또 뒤에 누가 서 있고 뭐 그래서 뭐 몇 사람 얘기하다가 앉았는데 숲 가버렸어요. 아니 나 안 먹었는데 접시 하나 왔어요. 썰기 시작하는데 또 누가 와서 쓰네. 하여간 한 서른 몇 명하고 얘기하다가 전 진짜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근데 저를 초대한 이제 그 유명한 그 기획자인데 뭐 유럽의 아주 큰 무슨 저 예술 파운데이션의 뭐 저 이사장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뭐 아까 그 사람은 누구고 아까 그 사람은 누구 아이 저는 뭐 30몇 명 만나고 지금 누가 누군지 구분도 못하는데 다 설명하는데 이건 거의 교과서에 나올 법한 그런 아주 대가들이 그냥 다 온 거죠. 그 다음날 아침, 그 다음날 점심에 이제 주최 측하고 점심을 같이 했는데 저보고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년에 또 오셔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왜 또 오냐. 아니, 그렇게 많은 예술가들한테 영감을 불어 넣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 저 에코 백신으로 다 작품 만들고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에코 백신 스페셜 엑시비션 특별 전시회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당신 또 와야지. 저는 아이 부르면 나야 뭐 오지. 아이 소식이 없네요. 네 안 하나 봅니다. 그랬거나 말거나 저한테는 이게 참 굉장한 경험이었고요. 정말 상당히 뿌듯한. 그러니까. 뭐 당장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 대단한 예술가들의 머릿속에 제가 자연을 보호한다는 게 결국 우리 인류를 구하는 이런 일일 거다 하는 거를 그래도 제법 어느 정도는 씨를 뿌려놨을 테니까 뭐 그게 큰 어떤 꽃으로 필 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속담 뭐 거의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특히 저 요 동네 계시는 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속담이거든요. 이게 아프리카 속담인데 빨리 가려면 혼자 가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된다.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떠들어서 표 받아서 조깃하는데 거기 가서는 뭐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는커녕 그냥 매일 싸움만 하잖아요. 저 사람들은 대화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전 그게 너무 이상해요. 저 사람들은 그냥 없으면 더 좋을 것 같은 저 사람들만 없으면 우리끼리 참 잘 살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할 수만 있다 그러면 저분들을 전부 어디로 보내고 싶은 심정인데 네 이걸 우리는 이번에 저 뜻이 뭔지를 알아버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우리가 백신을 만들고 뭐 이러던 시절에 십몇 년 만에 백신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쯤 되면 뭐 아까도 제가 악담처럼 했는데 죽을 사람 대충 죽었는데 그때 누가 제일 먼저 맞았을까요? 가진 자들이 맞았겠죠. 권력을 가진 자 부를 가진 자들이 먼저 맞고 가지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뒤에서 죽어나가면서 뭐 끝날 무렵이 됐고 백신 맞고 살아나는 사람 뭐 이러고 대충 마무리 됐겠죠. 우린 이번에 1년 만에 백신을 만들어 놓고요.
우리 역사에, 인류 역사에 안 해본 짓을 했습니다. 제가 판단하건대는 누가 먼저 맞을까를 사회 수준에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에. 임금이 맞았을 거고요. 뭐 이렇게 했을 텐데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용 부회장이 제일 먼저 맞지 않았습니다. 양로원에 계시는,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 좁은 공간에 있으니까 그분들 먼저 맞춰드립시다. 환자 상대로 하는 간호사 선생님들 먼저 맞춰드립시다. 학생 상대로 하는 선생님들 먼저 맞춥시다. 그러는데 누구도 거기 뛰어나와서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내가 먼저 맞겠다, 아무도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성숙한 사회의 모습입니까? 우리 집에 배달 오는 저 젊은 청년, 그 청년도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띵동 했을 때 제가 마스크 찾지 않는 거잖아요. 저 마스크 없이 나가서 그냥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사회 계층에 상관없이, 권력에 상관없이, 부에 상관없이, 학식에 상관없이, 그 어떤 거에도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이 전부 고르게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워져야 우리가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 이걸 모두가 다 한꺼번에 알아버렸습니다. 내가 혼자 맞았다고 해서 내가 마스크 벗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버렸습니다. 저는 이건 너무너무 소중한 사회적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위원장을 수락한 겁니다. 진화생물학자로서 그 자연계의 공진화, 밀당을 늘 연구한 사람으로 제가 대충 모델링을 해보니까 끝날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 끝난다 그러면 다 미쳤다고 그랬는데 뭐 이게 왜냐하면 병원체라는 건 처음에 질병으로 등장할 때는 치명력도 제법 강하고 전파력도 강한 놈이 득세를 합니다. 그래야 그게 질병 대접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질병으로 인정되는 순간 우리는 이제 방어를 시작하잖아요. 걸린 사람들 침대에다 묶어놓고 심한 사람들은 중환자실에 놓고 잠궈버리고, 그러니까 그들을 감염시킨 병원체는 다음 사람한테 못 갑니다. 그 경로를 우리가 차단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틈새 시장에 치명력은 조금 약하고 전파력이 강한 놈이 쓱 득세를 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알파가 나오고 베타 나오고 델타 때 우리가 많이 죽었고요. 오미크론 나오니까 뭐 대충 한 번씩 앓고 끝나고, 예, 오미크론 다음에 또 뭐 온다 그럴 때 저는 그냥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오미크론보다 더 약한 놈이 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제는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근데 그런 얘기 했을 때 의사 선생님들은 책임지시겠습니까? 글쎄요, 그 책임을 제가 어떻게 져야 되나요? 그렇게 해서 한 제 예상보다 100명 정도 더 사망하면 제가 100번을 죽을까요? 무슨 책임일지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저 맞대응을 하고 말았는데, 네, 원래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문제는 이제부터 해야 되는 건 뭐냐? 이제는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 나가는 그게 우리의 숙제인 거죠. 누구는 살아남고 돈이 많기 때문에, 누구는 권력이 있어서 살아남고 누구는 못하고, 이게 어떤 다른 면에서는 통할지도 모르지만 질병 앞에서는 그게 통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다 같이 살아남는 방법을 찾아 나서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오래전에 이런 책도 썼습니다. 제가 자연을 평생 관찰하면서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거든요. 자연계도 이렇습니다. 자연도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은 없습니다. 다 서로 돕는 존재들이 있는 그런 생명들이 길게 살아남습니다. 자연이 이런데 하물며 우리 인간 사회가 그렇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나. 그래서 제가 대충 생각해 보니까 2022년 초반이면 대충 이게 곡선이 내려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적어도 임기가 1년 이상이니까 위원장을 맡고 위원장 임기 한 중반쯤에 거의 코로나가 끝날 거고, 그러면 진짜로 일상 회복, 어떤 일상으로 돌아갈까,
그걸 그 과정에 좀 제가 관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참여를 한 겁니다. 우리가 영어 표현을 갖다 썼잖아요. 새로운 일상, 그걸 뉴 노멀이라고 갖다 썼습니다. 근데 제가 뉴 노멀 하다 보니까 아 그러면 올드 노멀이 있었나 보다. 그 옛날의 일상이 올드 노멀이죠. 근데 왜 위원회 이름을 일상 회복이라고 지었을까? 그러면 옛날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얘기 같은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옛날 일상이 잘못된 일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했는데 이 고생을 하고 다시 맞이하는 일상이 그냥 아무 변화도 없는 옛날에 하던 그 짓으로 그냥 돌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이런 일을 계속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건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뉴노멀이 아니라 자칫하면 뉴에브노멀, 새로운 비정상으로 돌아갈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표현을 만들었습니다. 뉴업노멀로 돌아가자. 업그레이드 할 때 그 업 접두어를 가져다가 저렇게 만들었는데 저 업노멀이라는 단어가 영어 사전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 단어를 하나 새로 만들게 됐는데 사실은 저는 이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 고생을 하고 이런 소중한 교훈을 얻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갈 우리의 일상, 이건 그 전에 어떤 일상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정말 멋진 향상된 개선된 어떤 그런 일상일 수 있겠다. 그래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면서 뭔가 새로운 우리 사회에 새로운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함께 사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 대국민 호소를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에 제가 수락을 했는데 뭐 저는 뭐 제가 보수 진영이나 뭐 진보 진영이나 이런 데 제가 휩쓸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정치적 발언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푸념하는 걸 그냥 들어주시면 아 그래도 명색이 총리급이었는데 제가 저한테 누가 전화라도 한 통화해 주는 줄 알았어요. 자 이제 끝났으니까 집에 가서 발 닦고 자라 뭐 이런 얘기를 아무도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뭐 사실 김부겸 총리 끝나는 날 제가 사표를 제출했으니까 제가 저를 잘랐는데 근데 사무국이 빨리 안 없어져가지고 사무국에서는 계속 저한테 하루에도 두 번씩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아직도 위원장인지 아닌지 근데 한 두 달 반쯤 지났는데 그 어느 날부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드디어 잘렸나 보다. 약간 예의가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그래도 새 정부에서 뭐 어찌됐든 뭐 수고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당신은 안 해도 된다. 우리가 한다. 뭐 이런 걸 그래도 깔끔하게 마무리를 좀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섭섭하긴 했는데 그때 톨커덕 뉴스에 들으니까 지난 정부는 정치 방역을 했고 새 정부는 과학 방역을 하겠다. 아, 제 자괴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명색이 과학자인데 나는 왜 정치 방역을 했을까? 아,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1년 동안 제가 새 정부가 하는 방역이 과학 방역이라는데 과학 방역은 뭔가 배울 준비를 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예, 배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런 게 좀 아쉬워요. 지난 정부의 방역팀이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그 전문가들은 거의 다 모아놨는데 새 정권이 들어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다 밀어내고 비전문가 내지는 저 세컨 클래스 정도 사람들을 기어코 모아서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지난 정부가 했던 일을 그걸 바탕으로 개선하고 이러면 되는 건데 그건 그냥 다 버리고 뭔가를 새롭게 해야 되는 것처럼 저는 이제는 대한민국이 이 정도의 유치함은 이제 좀 벗어날 때가 된 게 아닐까. 좀 당당하게 지난 정부가 했던 일 그냥 받아들이고 잘못한 건 그냥 일하면서 쳐내면 되는 거잖아요. 왜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될까. 참 그것도 지난 정부가 못한 것도 아닌데 제가
집으로 이렇게 떠들어대긴 좀 민망하지만 K-방역이라는 말은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거든요. 세계가 만들어서 우리를 칭송한 말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다 끝나고 나면 우리는 이 와중에는 온갖 통계 자료를 다 얘기했었잖아요. 뭐 감염률 뭐라 그랬죠 그때는? 지금 이제 이름도 잘 저 표현도 잘 기억이 안 나네. 뭐 확진자 수 뭐 이런 거 그게 안 돌아다녀서 갑자기 살이 확진자인지 감염이 됐다는 건지 뭐 우리 헷갈렸지만 그런 수치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하고 살았지만 지난 3년 동안 지금은 우리는 그런 거 기억도 못 하잖아요. 뭐가 남을까요? 그 수치 중에 딱 하나만 남습니다. 뭐가 남을까요? 사망자 수. 얼마나 많이 죽었나. 이게 중요한 거죠. 뭐 다른 게 뭐가 중요합니까? 얼마나 많이 감염됐었나, 뭐 어쩌고저쩌고 이건 다 과정의 일이고요. 끝나고 나면 얼마나 많이 죽었나만 살아남습니다. 국민 대비 얼마나 많이 죽었나, 그러면 사망률, 사망자 수, 그 두 개가 대한민국이 최고로 양호한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볼 게 없어요. 우리는 코로나 이 과정에서 가장 잘한 나라로 등극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뭐 그렇게 애써 폄하를 해야 되는지 좀 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열심히 그냥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잘한 건 잘한 거고 이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쓴 책이 바로 이 책인데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우리에게 지금 남겨진 유일한 전환, 우리가 품어야 될 유일한 전환은 상태적 전환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육에도 이런 문제가 이제는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입시로만 돼 있는 우리 교육, 국영수만 가르치는 우리 교육,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자꾸 생각해 봅니다. 국영수 열심히 공부해서 잘 돼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직장에 취직했는데 예, 다음번 팬데믹에 죽었다.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삶이.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는 자연과 어떤 관계 맺음을 해야 되는지 이걸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우리 교육에서 이렇게 등한시한다는 게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 세상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질 텐데 그들이 어떻게 자연과 함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문제를 공교육이 가르치지 않는다는 건 전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태적 전환이라는 얘기를 제가 열심히 하고 있고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거든요. 인간의 학명이 호모 사피엔스인데 저 사피엔스라는 말이 현명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저는 동의 못합니다. 네, 현명하십니까? 네. 두뇌가 가장 발달한 동물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두뇌 용량이나 뭐 이런 걸 다 저 측정해 보면 근데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왜 이러고 사세요? 자기가 마셔야 될 물 다 더럽혀 놓고 정제하고 별짓을 다 하고 페트병에 넣어가지고 마시고 예 자기가 숨 쉬어야 될 공기 다 망가뜨리고 미세먼지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마스크 쓰고 살고 이게 제정신을 갖고 있는 동물이 할 짓인가? 그러니까 전부 거꾸로 하고 삽니다. 우리는 내가 나를 힘들게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 동물이 현명하다고요? 저는 절대 동의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인간의 학명을 제가 벌써 한 25년 전에 제안을 했는데 호모 심비우스, 공생인이다. 다른 지구의 다른 생명과 지구를 공유하겠다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다시 탄생해야 된다. 겸허하게 거듭나야 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열심히 하고 삽니다. 네, 뭐 저한테 주어진 시간 뭐 제가 충분히 썼다고 생각하고요. 이 정도로
제 강연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구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네, 궁극적인 목표라 가끔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아유, 지구가 참 걱정된다. 쓸데없는 걱정이세요. 우리만 사라져주면 지구는 아무 문제 없거든요. 우리가 걱정인 거죠. 그래서 목표라는 게 참 애매한데요. 지구의 역사를 놓고 보면 지금 이렇게 엄청난 생물다양성이 있지만 지금 있는 이 생물다양성도 지구에 한 번이라도 존재했던 모든 생물로 치면 1%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생물들이 탄생했다 사라졌거든요. 호모 사피엔스도 반드시 사라집니다. 우리가 영원히 여기에 있을 리는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사라지는데 사라질 때 사라지더라도 사는 동안은 좀 잘 살았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고생하면서 꼭 살아야 되나. 근데 그 고생의 원인 제공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아이러니. 거죠. 그래서 저는 목표가 있다 그러면 호모사피엔스가 진짜 현명해졌으면 좋겠다. 뭐가 중요한지 한때 우리 사회에 한 거죠. 무엇이 중요한지를 좀 제대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길을 좀 찾아가는 게 그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지 않을까. 돈 많이 벌고 뭐 이게 아니라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우리 어르신. 기후 변화가 인류를 위협하고 있잖아요. 시시각각으로 우리가 걸러두고 세계적으로 그러는데 그 원인이 생태 파괴라는 대전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사실은 일상 속에서 한 개인들이 삶 속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아, 이런 질문 받을 때마다 제가 제일 쪼들리는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놓고 보면 우리 한 개인이 뭘 한들 그냥 큰 흐름은 그냥 망하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차피 망할 건데 그냥 막 삽시다. 뭐 그냥 재밌게 그냥 뭐 분리수거는 왜 그렇게 귀찮게 하고 그래요. 그냥 막 버리고 그냥 대충 살다가 가지.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우리가 우리 생활에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도 제가 이제 환경에 관한 강연을 하면 종종 붙이는 제목이 있거든요. 아주 불편한 진실과 조금 불편한 삶 이런 제목으로 제가 강의를 하는데요. 그 엘고 전 미국 부통령이 불편한 진실이라는 책과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그걸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는데 제가 작년에 엘고 그 양반이랑 이제 같이 대담을 하는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진실은 더 불편해졌는데 어떡할래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뭐 얘기를 하시던데 진실은 지금 점점 불편해져서 아주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불편한 진실을 대응하는 그 불편한 진실에 대응하는 방법이 어느 순간에 어떤 위대한 과학기술자가 나타나서 기가 막힌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그냥 한 번에 해결해버린다. 그럴 수 있으면 너무 좋겠고요. 지금 과학자들이 그 연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좋은 게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더 현실적인 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만 불편하게 살겠다라는 결심을 해주면 그리고 그걸 행동에 옮겨주면
그게 오히려 더 확실한 결과를 낼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뭐 나는 자연인이다 수준으로 살자는 게 아니거든요. 가능하면 걸어 다니고 대중교통 사용하고 장바구니 가지고 다니고 뭐 이런 일들을 하자는 거죠. 뭐 저는 십몇 년 동안 그렇게 합니다. 좀 뭐 늘 걸어 다니고 저 가방 안에 좀 장바구니 접어서 넣어놨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저 혼자 할 게 아니라 모두가 같이 하고 그러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근데 제가 시작할 때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보면 개인이 한다고 해서 이게 될 것 같은 생각이 안 든다는 비관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제는 뭐냐면 그런 비관적 사고의 전제는 자연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라는 게 전제거든요. 그게 우리 과학자들이 내놓은 데이터들이에요. 근데 제가 코로나 와중에 우리가 못 나가니까 막 도심 한복판에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한 뭐 그거 다 보셨잖아요. 게다가 저는 또렷이 기억하는 그 CNN 뉴스 클립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때 인도 뉴델리에는 막 그냥 시체들이 그냥 길에 널브러져 있었고 그 시체들을 그냥 장작더미 위에서 막 화장하고 뭐 그러던 시절이었거든요. CNN 뉴스 리포터가 거기 가서 막 이제 사람들한테 인터뷰하고 그랬는데 제 기억에 한 40대 후반 정도의 남성이었는데 질문에 답하고 난 다음에 시키지 않는 얘기를 하나 했어요. 나 이 동네에서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40몇 년 살았는데 나 에베레스트 처음 봤다? 근데 화면이 이렇게 옆으로 싹 가는데 저 뒤에 에베레스트 산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40몇 년 만에 한 1년 남짓 사람의 활동이 줄어드니까 에베레스트 산이 그냥 또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도 다 겪었잖아요. 지난 몇 년 공기가 깨끗해졌잖아요. 아니 옛날 우리 가을 하늘 같아 뭐 우리 이러고 살았잖아요. 어쩌면 우리 과학자들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닐까. 자연이 스스로 회복하는 속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강할지도 모른다. 근데 그 연구를 우리가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동안 망가진 걸 보고하기 바빴어요. 근데 그게 되돌아오는 과정을 우리는 과학적으로 제대로 연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내일 모레 이제 진짜 은퇴하고 뒷방노인 해야 돼서요. 제가 이제 연구를 시작하기는 너무 늦은 것 같아서 제 후배들한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요즘 열심히 주문을 합니다. 그 연구해보자.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자연의 회복력, 우리가 이걸 영어로 resilience라고 하는데요. 그 회복력이 뜻밖의 강할지도 모른다. 그거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찾아내면 그때부터는 이 전체 판도가 이제 달라지는 거다. 기술로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연을 조금만 도와주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연을 그냥 내버려만 둬도 그러면 자연은 알아서 되돌아올지 모른다. 저는 거기에 이제 희망을 좀 걸기로 했습니다. 네. 두 시간 동안 저는 쉬지 않고 강의해 주시는